사람이 앉아서 항상 좀 길어보일 수 없나? 어머 세상에, 저게 길어보게 만드는 거라고? 웬일이야? 아니 세상에, 이게 무슨 마스카라 똥자치들이야 진짜. 아니 근데 오빠, 근데 제가 속눈썹이 몇 가닥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? 진짜 없긴 없다. 자, 걱정하지 마.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 됩니다. 자, 내 언더릿이 길어보이게 만드는 징검다리 검법. 빠밤 빠밤. 자, 처음에는요 노세원 파우더로 유분기를 살짝 걷어내줄게요. 마스카라는 어떻게 하느냐, 진짜. 이렇게 하면은 이걸로 전체 다 이렇게 바르게 되면은 똥이 똥이 난리 났어. 그래서 깨끗한 티슈에다가 한번 싹 걷어내 주시기만 하고, 네. 이걸로 살살살 지나가면서 발라주도록 할게요. 그럼 오빠 이거를 막 길어질 때까지 막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? 그냥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지나가요. 슬슬슬슬슬슬슬슬. 저는 그렇게 막 오빠처럼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. 자, 이제 여러분들이 늘 갖고 다니는 리퀴드 아이라이너 꺼내주시고요. 언더래쉬 바로 모근에다가 점을 꼭꼭꼭 찍어주시는 거예요. 점이요? 근데 이거 점 가지고 돼요, 이제? 어머, 세상에. 언더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페이크가 되는 장난 같은 인생. 사리. 자, 이제 점을 찍어줄게요. 어떻게 찍냐, 홍채 바로 중앙에다 딱 찍어주시고요. 양옆에 하나씩, 오른쪽 왼쪽 하나씩만 이렇게 찍어줄게요. 꼭꼭꼭 3개. 침대에서는 별이 5개. 5개. 하지만 김기승의 예살계살에서는 별이 3개. 3개.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, 간격이 멀어지면 그만큼 더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. 약간 촘촘하게 찍어주는 게 오늘의 포인트. 와, 진짜 대박이다. 점만 찍었는데 이게 엄청 풍성해 보이네요. 그치 그치 그치. 이게 바로 페이크 언더래쉬의 장점. 여러분 깜짝깜짝, 네. 감독님, 피디님 다 써갔죠? 키스 오빠랑 예쁘게 살래? 아니면 그냥 살래? 예쁘게 살래! 다음 주에 봬요. 빠빠.